엑스코는 수직적인 직장 문화에 가까워요? 아니면 수평적인 직장 문화에 가까워요? 이게 90도에서 180도로 이동하고 있는 중. 엑스코에서 가장 필요한 업무와 역량이 궁금합니다. 자격증, 어학, 의사소통 능력 등 필수 능력은 무엇일까요? 뭐 전문직은 거기에 맞는 자격증이 필요할 거고요. 일반직은 올해는 850 기준으로 받고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엑스코 공채 지원 시 가점이 되는 대외 활동 이력이 따로 있을까요? 특별하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걸 해야 될지 기준이 애매합니다. 기준이 애매할 바에 공평하게 다 안 주겠다. 엑스코에 입사할 때 원하는 부서로 지원을 해서 들어가는지, 입사하고 부서를 배정받는지 궁금합니다. 입사하고 부서를 배정합니다. 그러면 혹시 희망사항이 반영은 되나요? 반영은 될 수 있는데 희망에 맞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신 분이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은 전시랑 지금 중에 어떤 데 만족하십니까? 패스! 엑스코 입사 시 어떤 점을 잘 알아야 되나요? 엑스코가 하는 일과 어떤 조직인지에 대해서 잘 아는 지원자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엑스코가 원하는 인재상과 원하는 스펙 알고 싶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에는 스펙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학력 같은 건 보지 않기 때문에 없고, 어떤 사람, 열심히 일할 사람. 엑스코를 지원하는 데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요건이, 진짜 엑스코를 위해서 준비가 돼 있나? 외국인 유학생도 인턴생으로 뽑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뽑지는 않고 기회가 되고 그다음에 외부 기관에서 외국인 인턴분을 보내주신다면 환영합니다. 다음 직장 문화입니다. 엑스코는 수직적인 직장 문화에 가까워요? 아니면 수평적인 직장 문화에 가까워요? 이게 90도에서 180도로 이동하고 있는 중. 지금 어느 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오후 2시? 근무 분위기가 타 기업에 비해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공공기관들보다는 좀 자유로운 것 같은데 일반 민간 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딱딱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역시 한 3시? 엑스코 직원들 야근은 없나요? 없다면 칼퇴 가능한가요? 칼퇴하더라고요 다들. 저는 야근합니다. 오후 2시? 코로나가 사회적으로 해제 분위기인데 직원들의 회식은 요즘 어떤가요? 예전만큼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한 차장님의 회식은? 회식의 범위가? 저녁 회식. 어제? 직원들은 어떤 옷을 입고 근무해? 사복이에요? 아니면 옷이 맞춰져 있나요? 비즈니스 캐주얼로 지침 이날에 간 게 있습니다. 윗분들은 정장 입으시고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청바지 입고 온 직원들도 있는데 한번 걸리면 저한테. 예. 오후 2시? 아, 임금입니다. 보너스 몇 퍼센트인지 궁금해요. 임금 협상은 어떻게 하는지요?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나 시에서 제시하는 그 인센티브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월급에 뭐 몇 프로 정도 되는데. 네, 복지입니다. 엑스코 사내 복지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이 무려 4개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집? 어린이집. 애기 데려다 주고 오시나요? 그 사생활에 대한 질문하지 않나요? 남직원들은 유큐 준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나요? 네, 제가 최초로 썼나요? 쓰기도 했고. 네. 저는 눈치 안 보고 써도 되는 사내 분위기라고 봅니다. 점점점. 꼭 맞벌이 가정 육아에 대한 복지 혜택 궁금합니다. 그 법이랑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100% 수용해서. 식사 질문입니다. 엑스코에 구내 식당이 있나요? 구내 식당 사랑하는데 저희 회사는 없어요. 그럼 사장님 제일 좋아하는 근처 밥 아이템? 제가 점심 도시락을 사오기 때문에. 홍보실 업무는 유튜브를 통해 틈틈이 볼 수 있었는데요. 경영 지원실이나 마이스 사업실 등 다른 부서의 업무도 궁금합니다. 뭐 일반적인 회사에 있는 총무 쪽 파트는 다 있고요. 저희 회사가 특이한 거는 전시회를 직접 기획 운영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걸 마이스 사업실에서 하고 있고. 엑스코 다른 지점이 열릴 계획이 있나요? 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노령화 시대를 대비한 직원분들 정년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정년은 현재 60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재퇴직할 때쯤 되면 한 1, 2세 더 늘어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퇴직할 때는 65세까지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기타 질문. 엑스코 행사 시 1열에서 관람 가능한지 궁금해요. 콘서트를 말씀드린다면 불가합니다. 그거 김영란법에도 위책되고 도덕적 해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라고 다 들어가는 부분들은 없고 뭐 인사상담자로서 저도 용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질문입니다. 엑스코의 매력을 5글자로 표현한다면? 멀티플레이. 공기업 중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엑스코에 취업하시는지? 다시 돌아가면 엑스코에 취업 못할 것 같은데 시켜만 주신다면 저는 무조건. 일하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역량이 궁금해요. 아까 중복인데 멀티플레이. 다대다능한 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일하면서 제일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 제가 기획해서 시작한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행사가 끝나고 전시장을 정리한 그 순간. 전시회 체질이신가요? 그거는 사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묵묵부답. 그 가장 인상 남은 전시회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기획한 게 드론쇼 코리아.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NCS랑 언어는 지원 요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를 해서 시험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게 다 끝나고 올라왔을 경우에는 전공은 알 수가 없고 블라인드라서. 근데 이렇게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향성을 잡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등한 조건이고 동등한 수준이라면 말할 때 나오는 단어라든지 눈빛이 달라요. 현장을 많이 경험해보고 이쪽을 준비해서 온 친구들이. 근데 만약에 나는 전혀 뭔가를 준비가 없다, 기본 요건은 갖췄는데 아무런 스펙이 없다, 하나만 해라 라고 한다면 인사 담당자로서 제가 바라는 거는 업계 경험입니다. 그 업계 경험이라는 게 아르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자원봉사가 될 수도 있고 마이스 쪽에 대한 경험. 그게 왜냐하면 백스코로 오게 된 이유가 되고 그 사람의 역사가 되니까 그런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오기를 바랍니다.